명상을 좀 강의를 한다는 게 좀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좀 아는 분이 해서 영주라고 잠시 동안 좀 정보를 주셨어요. 아니면은 하나의 그 보충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그 그림자 그 말 이게 이제 좀 과정을 보니까 아니 제 명단이 전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그게 아까 그 생일도가 세도 자극을 해야지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명상은 사실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아까 제가 한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명상의 뭐 정의가 여러 가지겠지만,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각이 아닌 그 마음의 공간, 생각을 넘어선 그 마음의 공간 속으로 들어간다고 할까, 또는 그 공간을 접촉하고 그것 속에서 친밀해지면서 삶과 융합해가는 과정이 명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명상이 왜 필요한지 또 뭐 이런 거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 제가 그거보다는 저기 나온 개념들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어떠한 명상들이 있어 왔는지 역사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명상이라고 해도 실제로 그 인류가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동사에서 모든 그 명상가들 해왔던 데에 그 인양선에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했던 거를 우리가 다시 이어받아가지고 우리 삶 속에 받아서 그걸 다시 우리 삶에서 구현해서 우리 자신이 통합된 모습으로 외부에 보여줄 수 있는 게 명상이 세상이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고립돼서 독립적으로 내 혼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 긴 인류 역사 동안에 축적되어 왔던 가장 지고의 그 지식, 그 지고의 지식, 즉 이거는 단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한 지식이기 때문에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다시 이어받아서 좀 더 홀리스트, 좀 더 총체적으로 내보내자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통합대학이든지 아니면 뭐 저런 캐릭터 같은 분들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크게 명상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인류가 지금까지 스승들이 해왔던 그 파드 내지는 그 지향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제 도가적인 명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불교적인 명상이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이제 동양에서 이제 도가적인 명상, 불교적인 명상, 이 두 가지가 크게 이제 지배하고, 서양에도 이제 명상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의 현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이집트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명상법을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문화나 언어 속에 녹아가지고 명상이란 따로 말은 없지만 명상이라는 말이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영어로. 그 명상이라는 말의 용어를 보면은 그 명상이라는 게 당시 동양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게 확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양에서는 이제 명상이라는 말이 따로 존재하진 않았고, 무슨 그 선이라든가 이제 우리나라 말은 그런 소리죠. 이런 젠, 일본말 젠, 이제 인도에서는 요가라는 형태로 명상이 전해져 왔잖아요. 그래서 명상이라는 그냥 일반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무슨 파로 이제 유파로 이렇게 내놨죠. 근데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영혼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메디테이션의 뜻이 마인드와 메디신 두 가지의 그 의미 똑같더라고요. 영어로 이제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메디테이션은 마음을 어떤 곳에 두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곳에 둠으로써 치유가 일어나, 힐링이 일어나는 그 이런 그 용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게 그 간단하게 이제 명상의 그 역사가 있는데, 서양에서는 이게 이 명상법이 좀 더 신비적인 그런 전통으로만 내려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도가적인 명상법이 주로 추구했던 건 사실 그 집중하는 초점이요, 마음보다는 이 기운입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선도, 이것도 이제 명상의 한 종류로서 이제 해서, 그다음에 불교, 이게 마음에 대한 영혼에 대한 명상은 뭐냐,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서양에서 이런 좀 영적인 명상을 많이 했던 게 아닌가 싶고, 인도에서도 이런, 인도에서도 이런 그 베단타나 이런 쪽에서 이제 명상법들이 사실은 이제 마음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정의하는 거, 명상은 마음을 초월하는 것과 다 그래요. 이렇게 크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오쇼라든가 크리스나무르티 같은 사람들 보면, 또는 뭐 니사르바다 마라지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보면 명상 정리 간단해요. 마음을 넘어서는 거다 딱 그렇게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마음을 넘어서는 상태를 알고 있고 그거를 자기 삶에 체화시키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월 심리입니다. 초월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명상의 여러 가지 전통을 다 짬뽕해가지고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쩌면 풍요로운 것도 있고 어쩌면 혼란스러워요. 저도 이제 사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알아야 되는데 무슨 방법도 많지만 다 가르치는 게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 한다고 한다 해서 오감 명상을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하나만 해요, 명상은? 아니요. 저는 거꾸로 다. 그래서 이제 어떤 단체 가면 하나만 하라고 딱 줍니다. 이렇게 우리 어떤 경직된 단체들 있잖아요. 약간 종교성을 띈 그런 단체 가면 절대 딴 거 하지 말고 이거만 해, 이렇게 합니다. 열심히 해줘. 근데 이제 현대에서 그게 지금도 더 이상 안 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명상 앉아가지고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그게 뭐 나쁜 거냐? 저는 그게 현대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한계로 할 수가 없는 상황. 왜냐? 정보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과 마음과 이게 우리 존재 자체가 그걸 다 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이제 테니스도 해야 하는지 얼마나 많아요. 평생에도 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평생에도 다 하겠습니까? 다 못합니다. 솔직히. 그만큼 이제 방대한 양인데, 우리는 이제 현대 태어난 축복이다 이런 죄준지 몰라도 저것도 다 소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한테 주어진 게. 그래서 이제 이거 간단하게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쪽에서는 이제 초월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특히 이제 인도 쪽이 굉장히 신비적인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제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는 마음을 자각하는, 여기가 실제 이제 자각에 대해서 가장 그 강하게 많은 이야기를 한 사람이 붓다예요. 제가 볼 때. 이쪽은 자각이라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쓰는 연구가 좀 다르겠지만은, 이쪽은 자각이 아니라 각성이에요.
각성이라는 말은 표현을 할 때 제가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리겠지만 잘하는 인물 하면 의외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불교는 awareness of mental 뭐, 한마디로 이제 생각이죠. 생각이나 감정이나 모든 컨텐츠를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이게 이제 불교적인 자각이고 이쪽에서는 마음을 넘어가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넘어가라니까 이거는 마음을 넘어가는 차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생각이 안 들어오는 차원이 있고 이거 굉장히 공통으로 고양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인도 스승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고양.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런 상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고양된 상태를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 상태로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유지하면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아까 캐릴그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왜 그러면 이런 자라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그림자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이 명상을 할 때 이게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보통 에너지에 대한 자라. 근데 이 에너지에 대한 자각이 도가 이거는 마음 공부라고 합니다. 마음 공부는 딱 이거 마음 공부라고 해요. 그럼 총을 이거 마음 공부라고 합니다. 마음 공부가 아니고 마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는 이건데 문제는 이제 불교에 가가지고 과연 그림자라든지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 불교입니다. 한국 불교에 가가지고 그림자 자각자는 못 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되고, 못 합니다. 그러고, 스님들이, 그걸 잘하면 못 되고. 왜냐면, 이거, 그냥 여기서 지향하는 거는 초월된 각성, 이걸 지향하고 있거든요. 선에서 지향하는 게. 실제로 그렇게 알 수도 있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이상화된 상태가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손바닥 하나로 다 치면 끝나면 돼요. 이걸로 다 끝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무식이 뭐 있는지 이 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그쪽 공부는 굉장히 고차적인 사고만 지향하는데 동남아 불교는 또 다릅니다. 이게 제가 이제 봤을 때 동남아 불교는 여기가 이제 관이 비판하라 있잖아요. 관 여기 비판하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관이잖아요. 한자 여기 이제 관이라는 게 한자죠. 우리말로 하면은 바라보기, 지켜보기. 그 요거는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 요거 마음 공부라기보다는 우리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피지컬 그 생리적인 그 육체 에너지 생기와 그리고 정서적이고, 좀 더 영적인 그런 에너지도 필요해요. 이 영적인 에너지를, 그거를 이제, 이게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 코졸바디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코졸바디니, 뭐, 섭털바디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이게 코졸바디니, 섭털바디니, 에너지인지를 정확 구분할 수 없어요. 우리 일상적인 삶의 경험 속에서는 그걸 할 수 없어요. 다만, 대충 이 정도를 코드를 받으라고 에너지니까 갑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걸 이런 기공 같은 걸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쪽 통로들이 열려요. 그래서 민감하게 에너지체 굉장히 민감해져 가지고 심지어는 이게 어디까지 발달할 수 있냐면요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사람의 에너지까지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주위에 많으면 그리고 땀 기운까지 다 체크할 수 있어요. 이게. 어느 지방의 땀 기운이 땀 기운 중에서 집이 어느 집이 얼마나 이런 것까지 체크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습니다. 저는 안 되고 그 정도로 이제 민감하게 발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마음 공부는 에너지하고 어떻게 다르냐면요 에너지는 내가 이 육체와 마음을 끌고 가기 위해서 기초가 필요한 하나의 영양분 같은 겁니다. 영양분 같은데 마음이 이거는 이제
이거 실제 보면 내 자신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날마다 부딪히잖아요. 날마다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신비적인 각성하고 이제 아까 이런 마음공부라고 하는데, 이 마음공부를 저는 이제 요 부분을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요 부분이 아까 그림자를 장악하는 그거하고 많이 일치될, 이게 완전히 똑같은 거 아닌데 겹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중요한 게, 이걸 우리는 보통 마음공부를 합니다. 그림자가 작용한 그 지점을 살펴서 그거를 이렇게 뭐 해결하고 넘어간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죠. 뭐 감사하고 넘어간다든지, 그것과 접촉을 해가지고 변형을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부분은 신비적인 초월, 이거는 각성이 일어나는데 각성이 일어날 동안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완전히 그 기복이 넘치고 완전히 고양된 상태예요. 이게 이제 성인들은 아주 거의 빛 속에 살아요. 인도수 성도들도 거의 빛에 사는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 혼자 거기 살 때는 괜찮아요. 문제는 이 사람이 바로 이렇게 일상적인 삶으로 내려오는 순간에 그 사람도 적극적으로 에고가 부딪힐 수 있어요. 에고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우울한 입장일 때는 에고가 안 드나요? 왜 그러냐면 다 해주잖아요, 상대방이. 그렇게 우리나라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그림자 연락에 맞춰서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절대 자기가 움직일 필요 없잖아요. 다 해줍니다. 그렇게 이게 볼 필요 없는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됐다, 네 마음 봐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메커니즘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만들어 버리면 종교라는 불탈이 생기면 그 다음 공부가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우리 스승하고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겠더라고요, 메커니즘을. 그렇게 이제 계속 밑바닥으로 끄집어 내려와야지만 이게 드러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에고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에고라고 하는 이게 저거 마음 공부라고 할 때 이거 되게 에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에고 떨어뜨리기 공부하는 건데, 이 에고라고 하는 이게 사실 그림자의 다른 모습이에요. 에고는 그림자입니다, 사실은. 그림자는 드러나지가, 에고는 잘, 맞아요. 이쪽 공부하면 에고 이제 안 드러나도록 하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이 안 드러나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여기 요 두 가지를 공부하는 게 마음 공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게, 명상은 요걸 위한 준비 과정이고, 이거를 위한 준비 과정이 명상입니다. 그리고 요게가 통과되면은, 이걸 통과하는 과정이 이제 마음 공부인데, 이게 굉장히 가장 치열한 과정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 공부가 거의 이제 끝나는지는 모르겠는데, 끝나보다는 하여튼 어떤 확실하게 이 단계, 경계가 넘어가는 지점이 있어요. 이때 누리는 겁니다. 명상을 누리는 과정입니다. 이건 준비가 돼요. 이거는 명상이 치열하게 하는 겁니다. 명상을 치열하게 한다는 게 좀 웃긴데, 이 명상은 앉아가 절대, 이 그림자 작업은 앉아가 절대로 안 됩니다. 앉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앉아있으면 그림자가 절대로 안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지금 하는 거 보니까, 하시는 거 보니까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정말 저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떠들잖아요.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제가 이제 요즘 좀 이상한 공부를 좀 하고 약간 외도를 하고 있는데, 그 옛날에 이제, 옛날에는 그 영어 같은 경우도 공부하려면은 정말 제 시절 때만 하더라도 외문하고 좀 비슷하게 되면, 그 발음 좀 그 좀 미국 사람처럼 해보려고. 미국 사람 있나요?
녹음기, 그니까, 녹음이 없었어, 그때는. 그 선생님들은 뭐, 녹음기도 하나 안 틀어주고, 그냥 한 두 달 한 번 쳐들어주더라고. 그래, 좀, 바람봉 좀 이렇게 잘하려고, 녹음기 좀 사달라고, 우리 엄마한테 내가 진짜 1년간 따라다니는데, 녹음, 그거 못 샀어. 그런 집이었는데, 저는 지금 몰랐어요. 근래 가가지고, 이제, 영어 뭐, 책을 좀 누가 사다, 뭐,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가니까 혼이 다 나와대요. 아, 깜짝 놀랐어요. 보다만 흥이니까 영어 발음 나오고, 문장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말이 좋은데 왜 공부를 못하나. 아, 이런, 정말. 그것도 보니까 또 그때 가면 만화책으로까지 나와대요. 그것도 제 꿈이었습니다. 국민학교. 왜 공부를 만화책을 안 할까. 만화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고 살짝 말아봐도 하는데, 공부는 말하면 해도 좋겠다 생각 그렇게 많이 했어요. 지금은 다 그렇게 나오더라고. 제 꿈이 이루어졌어요. 꿈꾸셔서 아마 이루어졌을까요? 꿈을 꾼 사람이 있는데 꿈꾸셔서 이루어졌어요. 제가 꿈을 열심히 꾸고, 그래서 제가 만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세 군데 들어갔어요. What dreams may come. 이렇게 여관 명상에 이게 제일 매력적이어서 제가 거기서 완전 몰입했죠. 공부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기타, 이제 기타가 있어요. 그 클래식 기타. 그거 들어가 열심히 하는 손가락이 다쳐가지고, 그래서 뭐 하다가 나왔고. 손가락이, 이 엄지손가락이 다쳐버렸어요. 이거는 치명적이죠.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다쳐버렸어요. 세 번째가 이제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만화회를 조직했어요. 만화 동호회. 그래, 저도 이제 만화를 되게 좋아하고 가끔 좀 그리게 됐는데, 아이고, 저는 안 되겠더라고. 천재들이 와가지고 우글거리는데, 저는 만들기만 했지, 정말 잘 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MT까지 갔는데, 거기서 탈이 나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버렸어요. 그 바람에 이제 만화가 깨졌는데, 사실 안 그래도 제가 만화가 될 수도 있지. 어울릴 거. 그래. 그래서 이제 만화, 네. 지금 이 도화적인 명상이 에너지 레벨 다른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걸 마음에 관한 건 아닌데.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질 때 여러분 몸이 망가지잖아요. 몸이 너무 망가지면 공부도 못해요. 마음 공부도 못합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쪽 레벨을 좀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한참은 하진 못하더라도 이런 전문가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 공부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그게 그것까지입니다. 근데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여기 전문가들이 있어서 에너지가 극도로 나빠져 있을 때, 또는, 교란되어 있을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도움을 굉장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런 기공이라든가 뭐 이런 류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채널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에너지 리딩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다니면 우리나라 천재들이 많습니다. 아니, 기가 막히게 뭐 멀리서 다 알아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요게 이제, 저는 이제, 요거를 가지고 좀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그, 한약 계통 이쪽에 이제 에너지 보충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게, 제가 이제 그때, 뭐, 미국에서 이상한 기계가 돌아가지고, 그, 에너지 체크하는 그런 게 다 있었어요. 약 같은 거. 그걸 다 해봤는데, 저도 제가 이제, 여러 군데 다, 이 통합적인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동종노법이 있잖아요. 호메오패드, 그 다음 서양허브, 또 다음 뭐 이런 것도 이제 공부도 해보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이걸 에너지 체크하는 기계가 미국에서 돌아가지고 그걸 같이 이제 약을 넣어가지고 해봤어요. 해보니까 가장 그 이렇게 높은 영역에 넓은 영역에 나타나는 게 한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약을 보니까 뭐 에테르 바디, 뭐 에스트랄 바디, 코졸 바디 여기까지 전부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영역이.
그러고 이제 저기 호미오패디 그거는 뭐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서양약은요 그렇게 높게 그때 갈래 안 가더라고요. 해보니까 그 약을 넣어가지고 그 실험을 잘 봤어요. 파동을. 그러니까 이게 환자가 이게 밑에부터 쫙 이게 다 올라가요.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 내면에서 이렇게 필요한 에너지들이 이게 영양소라든가 눈으로 안 보이는 에너지 차원도 있어요. 그게 이제 한약 에너지가 들어가는 순간에 샥 보충이 빨리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한약 6개월 먹고 이러잖아요. 그거 잘못돼. 그거 제가 볼 때 아닙니다. 그거는, 그럼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채우면 돼요. 그래서, 예? 몸 망가져 이렇게 오래 먹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자들은 한 5일 정도 딱 먹으면 돼요. 5일이나 3일 먹고, 또 이제, 좀 더 필요하다 싶으면은, 쉬어가는 순간입니다. 실험. 이거를 막 하루도 빠짐없이, 일주일 내내, 이래 보면 간이 망가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니까 눈이 심플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이러는데, 그, 약을 굉장히 좋은 약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먹을 때, 많이 먹는 게 절대 안 좋습니다. 이건 에너지를 먹는 거거든요. 많이 먹는 거, 이거는 옛날에 그, 영양분이 결핍돼가지고 죽은 사람 많았잖아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환자를 쓴 거예요, 영양분.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영양분 과다하잖아요. 영양분은 과다한데, 멘탈 바디나 코절 바디 영양분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건 에너지를 채워주는 거거든. 빨리. 그럼 에너지를 채워주는데, 이게 이제 환약들이 이제 굉장히 빨리 보충이 됩니다. 그래서, 약을 만약에 이제 가져오면은, 부모가 뭐 사주든지 가져오면은, 한 3일이나 5일만 사세요. 그러고, 그대로 먹지 말고, 물을 타서 드세요. 결국 실험을 해보니까, 그냥 조금만, 에너지 민감한 사람은 조금만 재워가지고, 약간 부어도, 그래서 금이나 되는 간이 또 뭐, 한약에 뭐, 동이만 농약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좀 이런 말이 또 돌잖아요. 그러면 뭐 무거워 많이 먹으면 간이 부담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조금만 먹으세요. 그냥 몇 방울 물에 들어가요. 그럼에도 에너지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이런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림자까지 이렇게 많이 해결되면은 더 민감해져요. 섭털반이 그러면은 이 에너지 흡수력이 좋아지거든요. 조금만 먹어도 됩니다. 근데 대기 떨어질 때는 이걸 하시라고. 그때 뭐 늘 할 필요는 없고, 가끔.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기본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두 가지가 있겠죠, 이것도. 이 피지컬 레벨, 기본이 이제 피지컬 레벨하고 이제 정신적 레벨인데, 요게 이제 도가적인 기본이 있고, 노가적인 기본이 있고, 로가적 기본 이건 아사나입니다. 간단하면 호흡법과 아사나 이 두 가지가 조금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해본대로가 저는 뭐 이걸 이론적인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해보니까 도가적 기본 이거는 그라운딩 하는데 좋아요. 우리 왜냐하면 저번에 서서하잖아요. 이런 서서하고 이렇게 하니까 밑에서부터 기운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가적 기공은 사실 기공이란 말이 아니고 요거는 아사나라고 그러잖아요. 아사나라는 거는 원래 이게 이제 발전된 게 아사나라는 말 앉는다라는 뜻이에요. 아사나 앉는 그러니까 앉기 위해 가지고 명상 자라 앉아가 명상 자랑이 위해 가지고 준비 단계로 했던 게 이제 아사나인데 이게 지금 미용과 건강을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사나 이거는 조금 잘못 도입이 됐어요. 일본 사람들이 갖고 들어오다 보니까 일본화된 아사나거든요. 일본화된 게 응용화된 데는 있는데 이게 조금은 안 좋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누워 있습니다. 이거를 누워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람 너무 긴장되기 때문에 누워 있는 게 훌륭하긴 한데 냉한 상태로 너무 오래 누워 있으면은
몸이 냉기가 나요. 차가워져요. 그래서 쉬는 거는 잠깐 쉬어야 돼요. 누워서. 그러니까 수술하고 앉아가고 이런 걸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비율적으로 저녁에 밤에 할 때도 누워서 하는 게 좋고 아침에 일어나 좀 서서 약간 서서 하는 게 더 많아야 돼요. 그래야 맞아요. 비율이. 근데 아침에 일어나 누워가지고 하니까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사이클이 안 맞는 거라. 왜냐면 양기가 이제 잘 올라오고 있는데 누워 거꾸로 계속 누워있으면 역삼되잖아요. 이게 역되잖아요. 동아지에 이거는 상당히 괜찮은 게 뭐냐면 이거는 이건 에너지지만 천지 기운의 에너지를 다 그게 맞춰가자는 거거든요. 그런 지혜를 지금 애들이 엄청나게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민감해서 이걸 타고 가는데 요가 이거는 조금 난점이 있는 게 분명히 이게 미용에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더운 지방에서 개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운 지방에 개발됐기 때문에 그게 이게 붙어 있는 신념 구조가 있어요. 더운 지방. 왜냐면 더운 지방에서 여기서는 더운데 급하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급하게 움직이면 힘 다 빼겠잖아. 그러니까 거기서는 에너지 몸에 가만히 제일 에너지 덜 손상하거든요. 거기서 발달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 기공이 양이나 그러니까 이런 막 이런 에어로빅이나 이게 가장 강한 양이라면 기공은 중간 정도고 요만은 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에서는 기공이 필요해요. 그런데 명상으로 들어갈 때 기공 뭐 아이러빅이나 하면 명상 못 들어가잖아요. 그는 기공 간단하게 하고 요가 아사나 동작을 많이 하고 들어가면 여기 명상이 맞습니다. 네, 음이기 때문에 아사나는. 잠깐만요 선생님 지금 그거 다시 너무 빠른가요? 아니 지금 그것만 기공을 좀 하고 예. 네. 아, 그러면 이제 비율적으로 기공은 이제 중간이잖아요. 중간이니까 명상이라는 건 가장 내면이잖아요. 명상, 우리가 지금 말하는 명상은 제가 말하는 1단계 명상을 말합니다. 2단계 아니고요. 1단계 명상. 1단계 명상은 나중에 3단계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하나의 자기 삶의 습관이 되거든요. 솔직히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가는데 이거는 1단계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해야 돼요. 2단계, 3단계는 과학적으로 안 됩니다. 1단계일 때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기공이라는 게 요게 지금 이제 일단은 지금 현대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다 긴장이 돼 있잖아요. 긴장돼 있어 여러분들 이제 도화적인 지식을 굉장히 명상을 앉아가는 자세하는 데 필요해요. 이 도화적인 명상은 근자 보는 데도 아무 설명 없습니다. 그냥 냉정히 말해도 아무 설명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없습니다. 그럼 그쪽 마야 사람들 이거 몰라요. 뭐 불경 공부한 사람도 잘 모르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딱 처음부터 이제 큰 흐름을 잡아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긴장이 많이 되고 두 번째는 상기가 많이 돼요. 긴장이 많이 되고 상기가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상기가 많이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 운동을 안 하니까 하체 발달한데 머리만 많이 쓰잖아요. 현재 우리의 마음은 여기 와 있습니다. 전체 부위들 모두 마음 여기 와 있어요. 옛날에 마음은 너 마음이 어디 있냐면 어디에 가르쳐 쓰는 게 옛날에 다 이렇게 돼요. 한국 사람들은 너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너 하는 거 보세요. 너. 너. 아니, 서로 맞아보세요. 맞아보고 너 하는 거 보세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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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너. 어디를 가르쳐요? 가슴. 가슴. 이분들은 가슴을 봐요. 너 이렇게 밑에. 이렇게 가슴을 가르치죠? 네. 근데 어떤 데 가보면 전부 다 얼굴을 가르쳐요. 얼굴. 근데 나 아니거든. 나. 나. 나는 얼굴. 난 나 얼굴. 이게 다릅니다. 네.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물어보면요. 나는 어디 있냐면 전부 다 머리에 있는데 요즘. 옛날에는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럼 마음 어디 있냐면은 그것도 여러 가지 여기 있는 사람도 여기 있는 사람도 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자, 그 긴장되고 상기되어 있다는 것은 머리에 다 있다는 거거든요. 생각이 많고
그러면 생각이 많은 상태에서 앉아서 명상을 하려 곧바로 안 앉으면, 특히 불교식을 곧바로 앉으면 절대 안 됩니다. 명상을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성처선생처럼 자선을 뭐 10년 앉아서 한 번도 모르는데, 이걸 몇 시간 앉아가면 안 되니까 앉아가지고 명상하다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하고 자아가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명상을 하는데 마구 이제 들어보니까 다 자아가 그랬더라고요. 책에서도 다 잘 뜨는데 크리스나 무르티나 뭐 이런 거 보면 다 뭐 10년을 아저씨 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명상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가학이 필요한데 이 상기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기되면은 어디가 긴장이 되냐면 두 군데가 긴장이 돼요. 목기하고 목기 플러스 어깨와 심장이 다 긴장이 돼요. 네. 기본적으로 현대인들 왜냐면 그걸 뭐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 흥나는 세상을 그래도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가 선택한 전략이에요. 이게 만약에 안 돼서 긴장한 쪽에서 하면 현대 상황을 전혀 못 하잖아요. 그게 당연하던데 이걸 명상을 하려고 딱 앉아 있으니까 긴장이 딱 돼가지고 있는데 명상에서 내가 해놨던 그 책에서 봤던 그 단계를 내가 들어가보려고 하는데 그게 정말 멋있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자아하게 달리나요. 이게 여러분들은 아마 자아가 좀 없을지도 몰라요. 이게 이제 이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자아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명상하면서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긴장을 풀고 긴장을 두 군데 풀어야 돼요. 목과 심장 두 군데를 풀고 심장은 마음적인 거예요. 이거는 목뒤 이거는 생리적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적과 상대하기 위해 가지고 무장하잖아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언제든지 그 짐승들이 목을 물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긴장할 때나 약간 좀 급만한데 나갈 때나 이거 목이 긴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그건 뭐 내 책임이 아니고 자성적인 건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스트레스 쌓이면은 이게 문제는 뭐냐. 여기가 풀렸을 때하고 안 풀릴 때는 굉장히 차이 나요. 인생에 대한 지각이. 왜냐하면, 이게 풀리면은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이게 긴장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미워버려요. 근데 이게 풀리면 스트레스스럽지 않은 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풀리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얘기는 이게는 이제 왜 긴장이 많이 되느냐. 마음이 급해가. 아까 보라는 거 이런 거하고 비슷한데 뭐를 좀 빨리 하려고 하면 얘기는 자꾸 급해지게 돼 있어요. 심장은. 그러니까 심장은 느려야지 내가 이게 심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내가 말하는 심장은 이 심장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영적인 심장. 영적인 심장은 느긋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전략적인 방대로 이제 두 가지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잘하는 분들은 바로 들어가서 명상하자마자 바로 들리는 그런 꿀이 있어요. 명상 꿀이. 되게 우리 경상도 봐도 묵기가 있어요. 앉자마자 바로 명상 바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래 안 되고 하니까 이제 기본으로 이렇게 하기를 시켜요. 이런 거는 이제 하기가 되면은 밑에서 잡아주는 에너지가 있으면은 이게 연락이 우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좀 긴장이 덜 돼요. 이게 순환이 있거든요. 이걸 하기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로는 하기를 그라운딩이라고 해요. 여기로 서양말로 이걸 그라운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내린다는 거죠. 뿌리 내리는 작업이 이게 이제 저기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이제 기마자세라 이런 게 뿌리 내리는 게 이게 이제 지구 에너지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차카라적으로 지구 에너지와 소통되면서 내 안에서 이렇게 편안함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으로 나와 있고 지금 하신 게 참장공이에요. 참장공 이하 여러 가지 기본이 많은데 그럼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형태도 여러 가지 이런 참장공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무릎이 잡나게 나니까 이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삼장공을 할 수도 있고 뭐 또 이런 동작이 있어요. 이거 충전해야 되는 거. 이런 동작 이걸 번갈아 가지고 이제 두 개로 딱 이렇게 하는 거. 요거를 한 30분 하면은 땀이 딱 나면서 안에 이렇게 유통이 되거나 안에 있는 찌끄러지나 냉기 같은 게 싹 빠져나가요. 이게 생리적인 겁니다. 심리적인 것들은 또 좀 의사지는데 그거는 내 마음 공부랑은 다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게 생리적으로 아무리 좋아해도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 산속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막 초월적 경험하고 막 좋아가지고 나 돌을 다쳤다 했는데 또 내려가가지고 누가 나를 발을 탁 밟았어요. 금방 이게 몰랐지. 아니 나같이 위대한 그 이 명상가에게 발을 밟다니 아따 화가 탁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냐면 이제 마음 공부예요. 이 작업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자하고 이렇게 마음 공부하고 약간 혼동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이거를 때려잡아가지고 애고와 그림자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이거를 자각하고 인식하고 이걸 통합해 가는 게 방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우선 이제 먼저 이제 명상을 이렇게 좀 하는데 이거는 이거를 해가지고 약간 하고 나서 그대로 앉아도 됩니다. 아는데 좀 더 깊이 정밀하게 내려가려면은 요가가 좋습니다. 좀 더 정밀하게.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기본 이거는 이제 이것도 정밀하긴 한데 이게 또 피지컬 레벨에 이 오장육부를 각성시키는 게 더 많아요. 기공은. 근데 요가는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먼저 요가를 먼저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가는 하면은 주로 이제 더 높은 차원의 차크라들이 작용되면서 고요함으로 들어갑니다. 요가 아사나. 요가 아사나 고요함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명상이 지향하는 그 고요함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평화로움은 기공이 더 평화로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기공이 더 평화롭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하고 나서 딱 앉는 거예요. 자선을. 이 자선이 가장 기본 레벨의 입문 단계의 자선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 자선은 명상 이 보통 사람은 이거를 명상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이거는 명상의 처음 유전 단계로 생각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 이것도 안 됐죠. 그리고 이제 절에 가가지고 이제 명상 뭐 화두 탄다고 가고 이러는데 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안 풀리니까 동남아에 이제 가가지고 우리가 부처님 언제를 배우게 되겠다 해가지고 동남아에 가면은 그 공짜로 다 가르쳐 줘요. 그러고 뭐 1년 내내 해서 돈 안 받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그래, 아, 예. 그 미얀마라 굉장히 싸요. 잘 이용하세요. 미얀마하고 태국 이런 데 스리랑카 이런 얼마나 좋은 데 많아요. 그럼 그런 데가 명상하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 나온 모든 명상책들은 거기서 다 나왔어요. 거기가 공부한 사람들이 두 갈래요. 실제 한 사람들은 거기 가서 공부했다가 왔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한 사람들은 오쇼 제자들입니다. 오쇼 제자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오쇼 제자는 말 안 해요. 근데 다 퍼져 있어요. 그 사람들의 명상서적을 소달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서양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뻥이 너무 많아요. 애들이 체험이 없어. 명상에 막 책을 써내는데 체험을 한 사람 별로 없어요. 어떻게 체험이 있는지도 몰라요. 메커니즘을. 근데 이제 좋다는 걸 들어가지고 이제 많이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체험이 많은 사람들은 오쇼 사람들이고 잘한 명상 이건 전부 다 비판하는 배우고 비판사를 배워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그거 자기들 책 내고 이래가지고 이제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죠. 근데 미국이 좋은 게 이게 명상법도 많지만 심리치료나 온갖 거 다 있잖아요. 게슈탈트 뭐 무슨 뭐 힐데 크리아스인가 뭐 이런 거 막 저도 미국 가가지고 다 돌아다니는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요리 먹듯이 먹는 거야. 명상이 더 전부다.
그러니까 이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 빠지고 이 사람들. 참 잘 빠집니다. 그리고 빨리 식어버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1단계 인상은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이걸 생각을 하시라고. 제가 아까 그 요가에서 높은 차원의 차크라를 작동시킨다는데 뭐 그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그거는 이제 그 아주 이제 고요화 그러니까 그 몇 가지 동작만 해도 돼요. 몇 가지.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들어가시고 호흡과 함께 내쉬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 내려갈 때 심장과 어깨가 움직이지 않는 식입니다. 그 다음에 호흡을 마시면 들어가시면 요거는 호흡과 같이 이제 조금만 하면요 대박 마음이 가라앉아요. 고요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명상의 그 입구에 진입하는 거예요. 명상 여러분의 이제 안에 어떤 보물이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입구까지 딱 진입해 있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거 다 뚜껑이 푹 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소위 말해서 각성의 체험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희들 에너지 각성이라는데, 그러니까 어웨이크닝이 있는 거. 어떤 영적인 에너지라든가, 이런 게 있나. 그러면 어떤 새로운, 새로운 비전이 있나. 야, 이런 게 있구나. 나 이 세상이 좀 지랄 같고 지옥 같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겁나게 멋있는 세상이 생기겠구나. 이제 이런 하나의 비전이 생겨나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몰입하고 정진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깨달았다고 나가는 사람은 다 안 씁니다. 그러고 내가 막 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데, 여기서도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또 이거 여기서 다 엄청 우람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순수한 사람은 이게 정화가 되고 바로 자기 파토를 합니다. 끝나는데 안 순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참 잘못하면 좀 이렇게 안 좋게 가더라고요. 왜냐면 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교조가 되면서 굉장히 독선적이 돼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밑에 이제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정리 안 된 이 소위 말하는 그 그림자가 연락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이제 이 사람, 이게 제자 된 사람들이 시끄러울 거예요. 그렇지. 이게 이제 그 겁나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이제 지적인 사람들 괜찮아요. 이렇게 공부를 지적으로 하고 경험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괜찮은데 경험은 일어났어, 이 사람이. 지혜가 없고 독선적인 사람이 있어요. 스승들이. 그런 사람 만나면 순진한 사람 밥 됩니다. 밥이지. 그냥, 왜냐면 이제, 저 그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 재산 다 나르고요. 막 돈 받고. 근데 이것도 하나의 또 단계인 것 같아. 근데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사람이냐. 체험을 되게 너무 중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체험이 많이 가는 단체예요. 그 의심이네. 왜냐면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체험이 많이 난다.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대중들. 이거는 굉장히 강렬한 에너지를 퍼거든요. 스승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체험이 많이 나는 건 왜 일어나느냐. 두 가지예요. 진짜 순수한 사람이 많거나 아니면 귀신이 많거나. 네. 간단히 말하면 이제 이게 빈민들이 있어요. 빈민도 있고 너무 감성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치. 이 사람들은 연령이 체험이 안 된답니다. 감성적인 사람이요? 예? 감성적인 사람, 빈민가 아닙니다. 감성적인 사람 체험이 빨리 해요. 굉장히 빨리 하는데 빈민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막 이제 다른 우주를 봤느니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빈민가 많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단체 가면은 저끼리면 다 또 맞아. 최고의 진료가 막 그러면 이제 커지더라고. 그러고 이제 한 세월 지나가면 하나 단 하나도 안 끊는 거예요.
이런 데가 갖고 있는데, 감상되면서 빙의가 돼, 약간 돼 있으면 경험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 교수가 이제 만약에 이게, 이런 그 리더가 이게 뭔가 이 에너지가 깨났는데, 마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럼 무조건 구호합니다. 구호하고, 네가 그 세상을 구제하기는 없더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런, 여기는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이런 경우가 좀 들어가야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때문에 명상이 좀 어지럽습니다. 또 명상을 하는 게 한국 종교가 다 그렇잖아요. 한국 종교가 상당히 뭐 샤만적인 기질이 강해가지고, 이걸 잘해야지 또 이게, 먹혀요. 먹힙니다. 장사가 달려. 네, 이건 약간 카르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초창기 좀 이랬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얻어서 그런 게 아니고 뜨긴 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이렇게 나중에 이게 진짜 제대로 가는 건가 이러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어웨이커닝이 초기라는 게 어웨이커닝이 그래서 스승이 되면 안 된다는 걸 그래요. 저 지금 이거는 작은 시작이야 돼 자기들. 이게 그다음에 여기 이제 어웨이커닝이니까 일어나고 나면은 아까 이제 그림자 이야기했잖아요. 그림자 이야기했는데 보통 이제 불교에서는 그 에고를 깨는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에고를 깨는 공부를 하는데 이 그림자 이거 에고 이야기 안 하고 하잖아요. 아무튼 이제 두 가지 거의 같은 거예요. 에고 두 가지 같은데 이 작업은 정말 자기 자신이 솔직해야 됩니다. 이 만공부 에고가 그림자.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거를 하게 할 수 있는 기본 단계가 저는 비파사나라고 생각해요. 비파사나 이게 깨치기 하는 거 같습니까 이게? 비파사나 우리 다 이제 동남아에도 이제 안 되니까 동남아에 많이 가잖아요. 비파사나의 깨치, 비파사나 부처님이 이걸 가지고 깨친 건데, 이게, 이거 해가 깨친 사람 깨친다고 생각합니까? 비파사나 해가지고. 이것도 공식에 맞추더라고요. 보니까. 그들에 맞춰가지고,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거기도 시작하시잖아요. 이게. 재행무상 그거. 재행무상 일체계고 또 우주와 제법과 그중에 하나 잘못됐어요. 일체계고 이게 잘못 번역이 잘못됐어요. 일체계고 이건 아니에요. 일체계고 이거는 이것 때문에 이 동양이 좀 거지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일체계고 이거는 일체계고 이거는 이제 일체가 다 보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번역이 잘못됐더라고. 이게 이분은 이거 삼법이래서 이게 이제 원래 보니까 재무상 재법과 일체계 사례 삼카라 사례 삼카라 대본이고 두카. 근데 일체 행계고더라고. 이게 일체 계고 사례 이게 이제 일체 모든 것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카라가 이게 행이거든요. 두카이고 이게 일체 행고인데 일체 계고라 해가지고 이게 그 뭐 모든 게 다 고뇌가 아무것도 하지 마다 이제 이래 가서 수가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이게 잘못됐는데. 요거를 이제, 요거를, 그 동남아도 보니까, 이제 비파사나 책하고 이제 영어로 된 것 다 제가 읽어보니까, 그 앉아가지고 이제 일체행 배워가고 이거를 맞추는 거야. 수련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본 매뉴얼은 진짜 잘 됐어요. 아,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다 다 붓다의 진리에 이걸 맞추는 거예요. 진정한 깨달음이 나는 게 아니라, 붓다의 진리에 해당 그, 교리에다가 이걸 깨달음이 있나 안 나죠. 그게 이거는 그래서 비판하는 이거는
이거 이제 한 이유가 이제 부처님이 부처라는 게 이유가 그겁니다. 아까 그 그림자하고 똑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이제 붙다가 이제 두 명의 스승이 있었잖아요. 두 명의 스승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최고의 경지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이 거의 말하면 세상이 자가가 지각이 안 될 정도로 고차적인 세계에서 놀았어요. 혼자서.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다 끊어지고 다 제 세계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고향 생각 따라하고 도망 나오기 잘못된 것 같고 이런 그 왕국을 나눠 지금 도망쳤잖아요. 그 자식도 낳은 죄책감도 올라가고 그저 대단히 괜찮은데 내가 하니까 되게 미시한 생각이 다 나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놓고는 안 되구나 해가지고 그 원래 스승들이 네 같이 내하고 좀 하자고 했는데 물리치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 진짜지 거짓말인지 모르죠. 하여튼 자기 내면에서 이게 아니라는 거 방금. 그래서 나와가지고 혼자 들어갔잖아요. 그게 한 게 이제 비파산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파산화가 딴 게 아니고 초월적인 세계로 가는 게 아니고 스피리추얼한 영의 세계로 가는 게 아니고 현상계에 있는 거예요. 현상계 즉 그냥 삶 속에 있으면서 일어나는 모든 사물들과 함께 내가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각이에요. 자각은 여기죠. 자각은 매 순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첫째로 외부적인 세계를 내가 그대로 인지하는 거. 왜 우리가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딴 데 빠진 사람 외부적인 세계가 인지하는 데 그러면 만남이 안 된다잖아요. 그래서 그게 외부적인 세계에 대한 그런 인식과 자각 있고 외부적인 세계가 인식은 자각은 잘 되는데 문제 자기만 아니고 인식이 안 되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자각이. 근데 인식과 자각은 약간 달라요. 인식하고 자각은 약간 다릅니다. 그거를 잠깐 이제 설명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자각이라고 했을 때 영상에 앉아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그냥 자각하는 거. 즉 사물에 내 놓여 있는지 이거 첫째는 이거 두 번째는 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는 거. 이게 자각이에요. 이거는 뭐 고차적인 높은 세계를 지향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부처가 해보니까 세상을 위해서 그게 제일 낫더라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림자 작업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림자를 통과하기 위한 작업이 비슷한 건데 캠들은 저거를 이제 섀도우를 제거하기 위해서 심리학적인 프로세스를 해야 되기 좋겠다라고 이제 했잖아요. 근데 왜 저래 되는지 저는 이제 다 아는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제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 마이 오피니언입니다. 아마 영향을 아마 인도 스승들한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인도 스승들은 초월적인 쪽으로 가거든요. 초월적인 그 사르바다 마하라지나 이런 사람들 오쇼까지도 그래요. 초월적으로 가는데 그 사람들이 광해에 입사했어요. 실제로 그 깨친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각이. 저건 그 상태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절대 안 내려옵니다. 그 사람들. 이 사람, 나 같은 말하지, 그 사람도 담배가게 선자잖아요. 그 제 후배가, 그 동가 후배가 번역하는데, 그 양만 제일 멋있어요. 담배가게 하면서 자기는 뭐 인도 뭐 대통령보다 더 우울해. 뭐 자기 제자가, 수제자가 인도 그거잖아요. 뭐 은행장이 와가지고. 제가 인도 가갈 때 그 양반이 미타나가타 말하지, 그 대행을 하고 있더라. 돌아가시고, 미타나가타 근데 그 양반 이야기 얼마나 웅장해요. 나는 전 우주보다 더 크다 이래버렸잖아요. 바로 그래 나가면 나는 우주보다 크고 우주는 내 안에 뭐면 나의 새끼에 불과해 미는 와 진짜 멋있어요. 근데 거짓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게 진짜예요. 그 대놈 속에 있어요 그 양반.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제자들이 그 안 못 깨치잖아. 그럼 이게 또 박 나는 거야. 제가 이제 그 가보니까 서양 애들은 그걸 또 이론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약간 호흡 막, 헤매고 있더라. 실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산화 스승들은 이걸 비파산화 안 가르쳐요. 그래서 이거는 스승한 제자들만 깨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인도 전통이 한 사람만 키우잖아요. 그게
독성도 지금 인도 산스크리트가 무려 2600년이 됐어요. 문법이 만들어진 지가.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내려와요. 어떻게? 독성시키는 거예요. 자기 제일 삼수대장한테 너 이거 왜 알아? 그럼 그 사람은 최고의 근위자였잖아요. 이 애가 2500년까지 내려온다네. 게임이 안 되는 나라고. 2500년 동안 근로가 정수가 된 게 아니고 그대로 외워요, 인마들이. 그 어려운 산스크리트.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 몇 명만 깨시면 돼요. 다른 사람은 그냥 필요 없어요. 그냥 어차피 안 되려야 되니까 그냥 주문만 외워다가 내가 가진 힘에 너희들이 들어오면 그 반경에 의해서 너희들이 어떤 세계까지 갈까? 이거야, 그 교지가. 그렇다면 이게 앞에 하나 안 가르쳐 있는데 부처라한테 그 반기를 들고 나온 거잖아요. 그것도 2500년 전에. 그거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네가 자각이 돼서 그걸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비판하라 이걸 그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게 전승되느라 굉장히 체계가 됐어요. 이게 도움을 많이 주죠. 이게 내 마음을 자각하는 그 데까지 도움을 줍니다. 이걸 해야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비판하라는 인식이 아니라 자각입니다. 질문은 나중에 하는 거죠? 예, 조금 이따. 예. 요거는 비판하는 인식이 아니라 자각인데 심리학적인 프로세스, 요게 이제 아마 제가 볼 때 케니스 아저씨가 이걸 이야기한 게 인류에 대한 엄청난 사랑 때문에 했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그냥 이분의 인식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은 인식이 안 되면 자각이 안 돼요. 왜냐면 무식이 너무 미세해가지고 절대 자각 안 돼요. 몰라요, 자기가 있는지도. 그래서 이걸 인식적인 프로세스를 하는데 이게 자기 혼자 안 되니까 이거를 굉장히 빨리 갈 수 있거든, 그 상담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지 혼자서 예를 불교 공부해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스님 밑에서 이제 했는데 과도 타가지고 행주자 와서 24시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딴 생각 나면 왜 안 되냐고 또 이렇게 화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상담을 하려 해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는 봐가지고 본만 내면 됐잖아요. 예약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인식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경험하면서 자각이 일어납니다. 비판하라고 다른 점은 뭐예요? 비판하라는 그냥 관하는 거예요. 관하는데 이걸 한 사람들이 이거 하면 더 빠릅니다. 이거 한 사람들이 이거 하면 더 빨라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좀 고생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 이렇게 상담 제가 해주고 있는데 그분들은 막 이렇게 남편들한테 막 버림받고 막 이래가지고 엄청 이렇게 경제적인 사회가 안 좋은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이제 상담을 해보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인식이 뭐야 이게 경험 이래도 인식이 안 돼요, 잘. 인식조차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험이 있나도 자기가 인식이 안 돼요. 인식조차 안 해놓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쉽게 자각을 이야기했는데 자각이 이게 보통 그 장난이 아니더라고. 라는 게 그러니까 인간도 그런가 봐요. 인식을 해놔야 자각이 되라는 거는 거예요. 근데 부처의 비판은 인식이 아니고 바로 자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이런 인식의 범주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는 아 이게 내가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일어나면 아 그게 비슷한 것 같다 이래 이제 가는 이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인식을 통해서 이제 자각을 경험이 일어나면서 자각이 슥슥 살아나는데 제가 볼 때는 자각의 에너지하고 인식의 에너지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제 인식에서 자각으로 가는 우리 인류의 여정을 보입니다. 인식의 가장 인식을 최단계로 끄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논리가 나왔잖아요. 수학과 이게 인식의 최단계로 끌어올린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걸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각은 동양에서 그렇게 가져간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심리학은 융합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리학이. 일단 생각하면 심리학도 심리학만 해가지고는 해결 안 돼요.
심리 상담만 해도 명상이나 이걸 아는 사람 잘, 이게 잘 못해요. 그냥 상대방을,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딱 보면 딱 알거든요. 이게 팔을 잡아서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고 대충 어떤 에너지가 이게 딱 잡혀요. 그러면은 이제 또 이렇게 딱 녹일 수가 있거든. 근데 심리학적인 프로세스는 녹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리학으로만. 명상은 그게 좀 좋아요. 명상을 한 사람 심리학까지 상담까지 하면 굉장히 좋은 게 이거 잘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러면 녹아 흘러가면서 경험이 일어나거든요. 경험이 일어나면서 해결되면 요만한 사람이 되잖아. 그럼 클라이언트가 계속 생기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 인식 자각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면 각성인간은 뭐야?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이 각성의 가장, 이거는 에너지적인 측면이고, 이게 자각에서 인식, 자각 레벨에서 인식과 각성을 융합시킬 수 있어요. 자각을 할 때만. 자각하지 않으면 각성하고, 각성은 각성대로 하고, 무식, 딱, 이게 시켜놔. 그림자, 그림자대로 지려가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스승님이 자기가 깨치든지 뭐 경험을 많이 하더라도 이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자각의 경험. 왜냐면 자각, 각성은 이 에너지 자체인데, 이게 아주 뭐 예수님처럼 막, 모든 중생을 슬피 보고 이렇게 할 수,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데, 자각은 거기서 뭐냐면은, 두 단계를 알아요. 하나는 바깥을 보는 눈하고 자기를 보는 눈이 동시에 칼이 상칼이 되거든요. 특히 자기를 보는 쪽이 처음에는 와야 되겠죠. 처음에는 자기를 이렇게 칼이 이렇게 보통은 밖으로 나가다가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다시 보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명상은 내가 그러나 몰입하는 몰입이고 각성 자각의 명상이라면은 단순히 몰입이 아니라 그 나가 있는 마음 밖에 나가 있던 마음을 다시 돌려서 다시 자기를 돌이켜 보는 이거거든요.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만 되면 얘만 다 봤는데 상대방 이쪽을 어떻게 결국은 만나야 될까요? 한번 가는 상대방을 만나야 될까요? 그래서 이게 상칼이 돼요. 나중에는. 나를 보지만 상대방하고 같이 봐줘야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보면 좋겠는데 자각다생인 사람들이 이걸 두 개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부다의 비파사나, 부다가 개발한 비파사나가 이걸 시작 단계에서 이제 자각의 시작 단계에서 이게 툴, 그냥 하나의 기법적인 툴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해결은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은 잘 안 됩니다. 자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워크.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같이 이제 이걸 한 사람들 이걸 하면서 동시에 이런 이쪽에 경험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자극을 해도 굉장히 빠르죠. 이것도 이제 그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니까 또 그게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만약에 저는 그림자 작업이 저는 저만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있는데 나오는 거니까 저거는 잘해도 완공도는 상당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주의를 하세요. 그림자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자학입니다. 자학과 자학이 있고 그 다음에 정해진 초월이라는 이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간단히 그림자에 대한 우리 각성은 우러 올라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자학은 이게 평균 레벨인데 그림자를 보는 거는 눈가락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위험성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험적으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 자학으로 가게 됩니다. 구조가. 지금 내가 보니까 내가 지금 멋있고 대단한 사람들 하는데 보니까 나도 이런 게 많단 말이야. 그때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새로운 나를 만들지 마라. 그냥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아까 이제 조금 선생님이 그 접촉 이야기 했잖아요.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그 마음을 접촉하고 만나는 거야. 그냥 이제 그때 처음에는 했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이런 과정이 이 과정이 좀 다시 설명을 할게요.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처음에는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판단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판단이 계속 일어나. 아까 말한 건 다 판단이잖아요. 근데 마음 공부의 공식은 뭐냐면 모든 판단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이게 인식이에요. 인식이 필요한 게 이거야. 이게 인식이 필요한 게 이거는 모든 판단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근데 보통 판단 있잖아요. 그것은 이렇다라고 하잖아요. 정리를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이렇다는 전제인데 여러분들 괴로움을 주는 모든 판단은 그것은 이렇다는 아닙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저 사람은 이렇다 아니면 나는 요거밖에 안 돼. 이거 두 가지입니다. 따지면 저 사람은 이렇다 나는 이 모든 판단은 우리는 이거를 이게 이제 자각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렇다고 믿고 있는 이게 자각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로 자각이 말하고 인식을 과정을 통해서 아 이거는 그림자지 그러면 이거는 저 사람은 이렇다라는 그런 생각은 내 생각이 내 마음에 있나고 있는 나의 생각이구나. 요것까지가 여기 인식이에요. 인식 레서의 자각입니다. 여기까지 오기도 참 큰 짐 이게 여기까지 오는 것도 가정이 편하게 가정이 될 수 없어요. 이것만 해도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이거 이거 하는데 10년 넘게 걸렸거든요. 생각을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고집, 정책적으로 다 똑똑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게 어떤 나라냐면 스승의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스승이에요. 스승이기 때문에 다 올라가서 잘 말고 다 대통령이 그래서 이거 다 스승이 돼야 됩니다. 사회가 대표를 끌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컨텐츠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스승님. 맞아. 이 컨텐츠는 이거 공부를 해가 빼. 우리가 이제 공부 많이 해가지고, 이게 공부하는 컨텐츠가 생겨요. 책도 많이 보고, 여러분들 책이 두 가지야. 바깥에 있는 책. 이거 엄청 좋아요. 평생 공부했는 거를 자기가 하나에 해가, 그것도 2만 원에 딱 파는데. 그러니까. 와, 이건 정말 그냥 산대야. 그 말이 안 되게 산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걸 사가지고 보고, 아, 이런 게. 그 다음에 두 개, 자기 마음에, 이게 책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걸 사다 보면 통찰적이 생겨요. 자기 경험과 통찰, 이게 콘텐츠예요. 가장 확실한 콘텐츠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고 이제 이게, 외국에 가든지 이래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뭐라 하더라도 그 이 나오는 그 평화로운 오라가 있잖아요. 사람은 압니다. 외국 사람 알아요. 그럼 배우려고 그래요. 잘 좀. 그럼 그때 한마디 딱딱 해주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스승 국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식에 저 사람 이렇다 라는 데서 이거는 이렇다 아니고 이건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나의 생각이구나 이게 인식을 내려야 돼서 이 자랑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다가 아니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까지 오는 거죠. 그러면 좀
이제 그 사람한테 투사를 물어주잖아요. 그럼 다음 다른 투사가 나오는 게 바로 자학투사입니다. 내가 또 이거 생각하네.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솔직함과 끈기가 필요해요. 즉, 그냥 진정한 자신에 대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도 하고, 동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 마음 공부에 대한 하나의 어떤 굉장히 로맨틱한 게 필요해요. 이 마음에 대한 여행, 이 마음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이 마음의 모든 현상은 신비롭잖아요. 네. 어떻게 이런 지각이 나지? 그에 대한 그 지각, 그런 지각이 인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밖에 나갔던 그 판단에서 판단이 인하고 있는 이 신비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판단이 났던 그 마음과 감정을 한번 접촉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그걸 끌어안고, 남한테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끌어안다가 접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내가? 그냥. 내가 다 상대방이 안 덮으시고, 내가 스스로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그 하나의 로맨틱한 매우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이게, 돌파라는 게 이제 필요한데, 이게 브레이크 스루라는 돌파가 필요해요. 이게 모든 공부는 돌파가 필요해요. 그 돌파를 했는 걸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큰 차이를 있고 작은 차이를 있는데, 이거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할 때 좋았어. 근데 좀 지나니까, 여러 가지 고약한 게 나오니까, 어디까지 가지?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버티기 보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은 막 지옥 같은 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깊이 작업을 초창기에는 편안함을 느낄 거예요. 근데 더 깊이 하면은 지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속에 지옥이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인류가 지옥이 지금 엄청난 지옥이 벼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우리는 한국 땅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약간 무능한 대통령을 볼 뿐이지 그런 즐거움이라도 있지. 욕하는 북한이나 전쟁 나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인도나 뭐 저 전쟁은 그냥 비참하게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한번 맞닥뜨려보고 그거를 인류를 구제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누구나 사람이요. 두 번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마지막에 나야지. 첫 번째 죽음이 있나기 전에 사이클로지컬 데스감이 있나요? 이거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 지옥스러운 걸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누구나 있어요. 내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 인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태어나서 우리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큰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림자 작업,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저게 섀도우를 그 해가지고 이렇게 그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레벨을 넘어갈 수 있는데 가장 힘든 레벨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인류를 구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왜냐? 내 안에 있는 이 지옥은요, 모든 인간의 지옥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그건 언제든지 뛰쳐나가요. 왜 그 예루살렘에서 서로 사와 죽이겠습니까? 같은 사람끼리. 우리가 만약에 그 나라 태어나, 우리도 그래 됩니다. 의지라는 자각을 안 가지고 그래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뭐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생에도 무슨 죽은 기억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내가 나를 고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항상 죽음이 와요. 보니까. 심리학적으로. 그거를 내려놓을 때는 죽음이 항상 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내려가는 게 아니라 관성의 법칙이더라고요. 에너지적으로 보니까. 관성은 계속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잖아요. 우리의 그 에고도 그렇고, 이런 그 그림자도 그것도 하나의 엔티티이기 때문에 스스로 유지하는 관성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들고 있을 때
계속 들고 있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그걸 딱 넘어가려고 할 때, 아 그거를 그만두려고 할 때 두려움 같은 게 불안이 올라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아마 이제 불안이 제일 직면을 해야 될 큰 것들 딱 불안이 딱 올라올 때 안 좋잖아요. 불안이 딱 올라올 때 불안과 맞닥뜨리는 게 가장 아마 필요한 단계거든요. 불안이 올라오나 봐. 그러니까 제가 가계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안과 맞닥뜨릴 때 그 불안을 직면할 수 있는 거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또 차 좀 하고 저기 열심히요 선생님. 열심히. 많이 가버렸네. 많이 가버렸네. 여기까지. 왜? 여기. 좀 많이 꺼버렸네. 저기 그림자 얘기 했었잖아요. 아마 굉장히 많은 게 정리됐을 것 같고요. 이재은님이 다 찍으셨거든요. 다시 보면서 각자 공부하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의 필요성에 따라서 들리는 부분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선생님하고 1년까지는 안 가지면 명성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는 삼박자 요가를 해요. 가르쳐 주신 대로. 그러면 바로 자기 의식의 움직임이라거나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일을 몇 번 하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갖더라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하면은 정근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여러 번 얘기했었어. 근데 아무도 안 물어봐. 굉장히 유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를 그 맥락 들어보면은 아 누구는 여기에 누구는 여기에 제가 느끼기에 그 와닿는 게 다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 다시 이재 선생님이 이걸 해주셨기 때문에 덕분에 그거를 점검하는 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를 하면서 그림자 작업에서부터 실험 마인드 작업까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윌버커를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3-2-1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3-2-1 작업을 할 때 우리는 이제 그 사후하상하는 여기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있죠. 시스템을 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좌상상 안에 많이 가 있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인도의 문제가 좌상상 안에 너무 가 있잖아. 한 명이 한 명의 제자, 한 명의 제자 이렇게 가고 바로 그때 붙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선생님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되게 캐뉼버의 사상함이 그냥 새로운 문명으로 갈 때 뭐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이거를 듣고 공부하면서 우리 걸로서 또 우리가 하고 사는 거하고 또 일치시킨다고 할까? 융합시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조국현 교수님 오셨는데요. 저기 이쪽 심리 상담도 하시고 요가도 하시고 KIFT도 하시고 밀보도 하시니까 느낀 점에서부터 등등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네. KIP는 잘 몰라요, 제가. IFP만 얘기해 주세요. 이게 제가 아주 10년은 넘었나, 선생님한테 제가 프로그램을 하고. 굉장히 오래됐는데. 15년 됐죠. 15년 된 것 같아요. 네, 보성. 네, 보성에서. 선생님 덕분에 제가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체험도 했고요. 재밌는 체험 많이 했어요. 쿤달리니도 체험을 해봤고. 저 선생님이 등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뒤에 이렇게 있어보라고 그랬더니 쿤달리니가 뭔지 몰랐는데 등줄기를 타고 에너지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15년 됐어요. 아 오래됐네요. 선생님 강의 다시 들으니까 너무 그냥 총정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명상 분야의 선생님이 굉장히 선두주자입니다. 그 왜 박석 교수님하고 홍신자 선생님 그때 뭐 했던 그때 아주 초창기에 서울대 쪽에서 그 누가 명상 연구회인가? 그거 있었죠. 예, 그때 멤버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박석 교수님의 책을 보면 선생님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는 박광수라고 나오는데 그분이 한바다님이시니까 네. 네. 절판됐어요. 영상 길라잡이가. 네? 영상 길라잡이가. 절판됐죠. 네. 새로 나오면 좋은데. 네. 그만큼 초창기인데 그 사이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로 선생님이 그냥 섭렵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그걸 쫙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선생님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윌버가 놓친 점이 딱 보이는데요, 이번에.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퀸일보는 베단타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윗바사나베다. 그래서 본인은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선과 베단타에 끌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장까지. 네, 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각성 부분 있잖아요. 선하고 베단타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밑에를 안 그고. 그래서 그분의 이론을 가만히 보면 윗바사나의 단단한 이론이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윌버가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아, 직접 보셨어요? 예, 예. 그냥 워낙 위대해져 버렸으니까 사람 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사람하고 교류도 잘 안 해. 그냥 초월각성사님 그분 얘기에 의하면 저 상태를 유지하려면 3년을 치열하게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분은 그 각성 경험을 얼마나 했냐 하면 한 달 지속했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체험을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본인도 그런 각성된, 고양된 그 각성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ILP 이수연은 각성 상태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거는 필요 조건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깨달음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건. 근데 깨달음이 일어나기 쉬운 조건을 만들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ILP하고 각성하고는 그렇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통합적인 걸 하나로 가는데 근데 오늘 이제 선생님께서 너무 그걸 잘 설명해 주셨고요. 각성하고 이건 다르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거를 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초월하면서 포함한다는 개념을 끌어들였어요. 포월. 포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인드나 섀도우를 초월만 하면 안 되고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섀도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아까 말씀하신 에고 작업은 사실은 이분의 그런 그 마인드 작업 있잖아요. 이 마인드 작업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지만 우리 그 스승들이 이렇게 하시는 그 에고를 깨는 작업만큼 치밀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는 나는 구루가 아니다 그래요. 나는 구루가 아니다. 반드시다 이렇게 스스로 정의를 하는데 보면 그게 다 해결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학자라는 거죠. 네? 반디트라는 학자죠. 네, 네.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스승으로 보지만 이렇게 보니까 그 철저하게 내려와가지고 그 작업을 했던 분은 아닌 것 같고 그 작업을 가장 많이 했던 시기가 뭐냐면 그 부인하고 그 병. 그랬던 때인 것 같아요. 이미 그 사람은 그 다음에는 이제 산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갔고 3년 후에 나왔을 때 너무 대가가 돼 있었던 거예요. 요번에도 이렇게 가서 보니까 말씀 한번 하시면 그냥 한마디 물어보니까 한마디 물어봤는데 2시간을 다 잡아놓고 자질방통행의 시간 그런 게 이제 느꼈는데요. 예. 아, 이거분은 뭐 한바다님 강의를 해주시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동양에는 이런 윌버가 이렇게 커버하지 못한 부분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이걸 그 세계화할까 이 고민이 다시 생기네요. 예, 예. 네. 그래서 저희가요 이 K.I.에 하면서 이번에 저기 뭐야 하이데거 화엄사상 하잖아요. 화엄사상에서 켄 윌버가 붙이고 있는 부분도 저는 아직 못 읽었지만 책 사다 드릴 때 뺏겼거든요. 여튼 농담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 화엄이라거나 이쪽을 잘 해야겠다. 그런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화엄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되게 뭐야. 한바다님하고 공부할 때 이렇게 2시간 동안 이렇게까지 안 했었어요. 그야말로 저기 프랙티스 하는 거 하고 강의하시고 그래서 또 아예 전문적으로 들어갔거든요. 잠깐 했지만 이렇게 전문을 아우를 수 있는 얘기를 오늘 제가 들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강의 듣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여기 KIF 할 때 시간 되시면 좀 많이 오셔서 같이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얘기 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KIF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지침도 동시에 마련을 해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요. 어떻게 잘해나갈지. 오늘이 3회째잖아요. 첫 번째 100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해가면서 방법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오늘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툴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탐구하면서 세상에 나가는 이런 입장이 있다는 거. 그게 축하하고 싶은 일입니다. 축하해 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 물어보셨으니까 저도 이제 여기 한 마디 좀 더 해보고 싶으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악플은 그 캐닐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싶습니다. 악플이랑 툴이라고 하는 거는 금방 말씀하신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 아쿼는 밀보보다 뛰어나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밀보는 헤매는 맛이 제가 봐도 이제 많이 헤매는 것 같고요. 아쿠아? 아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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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아까 위 책에 오면서 화사한 이유가 틀인데 어쨌든 뭐 기호와 상징으로 이제 일종의 이제 그는 그 개념적인 어떤 그런 틀이지만 그 부분은 지금 오늘 말씀하셨던 명상의 이런 흐름들이나 밀보도 그런 내용을 부분적으로 담아놨죠. 예를 들어서 노가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이제 3인칭 조망이라고 이제 가까운 어떤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 불교와 신비, 특히 초월에서 이제 일부 부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와 같이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플러스는 1인칭적 조망에서 보는 어떤 관점이다. 라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기 좌하상한 저 관점에서 볼 수 있고, 그런 관점이라든가 해서 아쿠아는 어쨌든 제가 봐서 일부보다 뛰어나다. 는 제가 주장하는 바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윌버는 어떻게든 윌버가 부족한 부분들은 동양적 전통이라든가 뭐 화음적 사회나 이제 연결적 사회라든가 도덕적 역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많이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윌버는 다 공부했어요. 제가 보는 걸 충분히 다 했는데 어쨌든 그 윌버가 살았던 환경이 있고 뭐 하기 때문에 그러려고 보여지는데 그런 걸 다 담아낼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윌버가 이렇게 열심히 제가 봐서는 이렇게 대적해야 됐던 그 상황이 그 신비가 명상가가 아니거든요. 포스트 모던에 있었어요.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인식의 전문가들, 인식의 최고봉을 달리는 어떤 그 포스트 모던 학자들과 주류, 그런 어떤 그런 틀들을 가지고 그 인식을 뛰어넘어서 자각으로 가기 위한 그런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적하느라고 거의 뭐 온 생을 다 쏟은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신화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일부도 뭐 유식도 공부하고 다 해가지고 뭐 식이나 의식이나 혹은 뭐 그런 의라든가 뭐 육식, 오식, 육식, 칠식, 팔식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다 담겨져 있고 또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또 연기적 개념도 다 가지고 있고 다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있는데 어쨌든 표현의 한계는 있는 거예요. 근데 아쿠아레든 제가 봐서 그런 내용을 더 담을 수 있다. 밀버가 못 담은 내용을 아쿠아레 더 담을 수 있다는 생각만 좀 가져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참고로요. 네. 이번에 제 지도학생 중에서요. 그 사도신경과 반야신경의 사상적 접근.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대표적인 것이니까 근데 맞춰보니까 자화상네 하고 반야심경은 상상하는 해당이다. 도가는 우상하는 거 아니야? 도가는 안 했는데 두 개를 했어요. 그걸 도표를 쫙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해가지고 이번에 심사를 받습니다. 오세훈 씨요? 오세훈 씨요? 목사님이 요 내용은 이미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밀버 차관에 보면 부분적으로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다 담겨 있는. 그래서 저도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래가지고 그 박사 논문 주제를 갖고 왔는데 가능할까 했더니 해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심을 하다가 그렇게 딱 맞추니까 딱 맞춰지더라고요. 지금 뭐 말씀하셨어. 사적으로. 네. 그러면 시간이.